안녕하세요. 아줌마 오늘은 도란도 어린이 그림책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몇 페이지만이거든요. 이것도 아니죠? 이게 2차례예요. 요셉의 알록 F 노트. 요셉은 야곱 일두 아들의 가운데 하나였어요.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일두뼈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알록달록 에펀드를 말아 주었어요. 형제는 모두 질투가 났어요. 좋았어요. 형제는 모두 질투가 났어요. 자기들도 근사한 옷을 형들에게 모두 입고 싶었거든요. 또 아버지 야곱은 요셉처럼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신이 나서 가족들에게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꿈에 우리가 발에서 곡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나는 내 곡식단에 절하는 거예요. 이번에 형은 해와 달 그리고 별이 한 개가 나타나 또내 절을 했어요. 그 사이 그러자 아버지는 야곱에게 그걸 담아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내 절을 하게 될걸 말이 있냐? 형들은 더욱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빈 우물에 빠뜨려 버렸지요. 상인들은 곳곳에 지나가게 되었어요. 형들은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거짓말을 했지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아니요. 바로의 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선생님을 애국으로 데려왔어요. 여선생 감옥에도 내쳤었어요. 아무런 나쁜 짓을 하지 않을 때도 말이죠.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도와주실 거라고 분명 믿었지요. 요셉은 갑자기 갇힌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기도 했답니다. 그들은 가운데 바로가 먹이줄을 맞아 관리했던 신하도 있었어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어요. 말시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내가 포도를 다섯 잔을 내 바로 잔에 부었지. 그리고 그 잔을 바로는 손을 들었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요셉 대답했어요. 당신은 다시 왕의 술을 마시는 신하가 될 거예요. 당신 여기서 풀을 난다면 여기에서 나가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침 술 마신 신하가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감옥에서 풀어나 또 다시 왕의 수술 받아 관리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만 요셉에 대해서 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바로는 이상한 꿈을 두 가지 꾸었어요. 첫 번째 꿈에선 그리 살찐 암소가 7마리 많은 암소를 보았어요. 많은 암소들은 살찐 암소들이 무리로 잡아먹어 말았어요. 또 다른 꿈에서 바로는 제일 영웅 이삭과 말라 빠진 일곱 이삭을 보았어요. 그런데 말라 빠진 이삭이 제일 염은 이삭을 끌고 삼켜버리는 검이었어요. 바로 왕의 마음에 뒤통수해졌어요. 바로는 왕이 지려운 신하들은 도무지 이 꿈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더지 그때서야 술 마신 가리가 요셉을 생각났어요. 그때야 그는 왕에게 요셉이라는 꿈을 설명해 줄 수 그의 왕이 요셉이야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요셉은 바로 왕의 꿈꾼 해석을 주었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삭이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는 감탄했어요. 요셉은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삼겠다. 가을을 구한 요셉. 창세기 42절 43장. 처음 7년 동안 요셉은 책임을 지고 애굽 백성들의 먹이를 남는 곡식들을 뒤에 들였어요. 그렇게 하면 곡식들 못한 때도 먹을 것이 전혀니 전혀 거예요.
그 수치는 동안 혼란이 시작했어요. 많은 나라들의 부실들이 전혀 없었어요. 요셉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아들을 일곱 무릎 사랑하 올라가고 있어요.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요셉에게 가서 꾸벅절을 했답니다. 자기들도 동생인 줄 모르고 형들은 요셉에게 가서 꾸벅절을 했답니다. 자기들은 동생인 줄 모르고 칭 말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요.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곡식을 구한 형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지났지 않아 그들은 곡식을 사러고 다시 왔어요. 요셉이 꾸었던 꿈에서 왔어. 꿈같이 형들은 요셉에게 또한번 절을 했어요.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누군지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리 누군지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형제님, 제가 바로 동생 요셉이에요. 형제님 집에 저를 보면 벨을 떨었어요. 요셉은 말했어요. 형제는 두려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집에 곡식을 주러 오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형제는 모두 꿈같게 하셨어요. 요셉의 형제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모두 아버지의 말에 주었죠. 요셉은 살아 있다는 야곱의 꿈을 꾸는 뜸했어요. 가족에는 모두 애굽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또 읽어줄게요. 아니 그냥 이만큼만 할게요. 오늘은 도란도 어린이 그림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